5번치리그입니다. 21주 차의 북미 지역 대결입니다. 오늘 둘째 날 경기고요. 아 이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만 남아있는데 워싱턴 저스티스와 LA 글래디에이터즈의 대결이에요. 일단 경기 딱 시작하고 쉬는 시간에 거의 끝마무리쯤에 이제 방송 들어간다 우리 PD님이 사인을 막 줄 때 옆에서 장지수 해설이 혼잣말로 굉장히 처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아 워싱턴이 어떨라나 워싱턴이 에 힘을 내야 네. 되는데 막 진짜 그럴 만큼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중계를 했거든요. 네. 워싱턴 대 쇼크였는데 한타라는 게 없었어요. 봤어요 저도. 네. 그냥 들어가다 한 명 잡히고 들어가다 한 명 잡히고 이게 반복되면서 완막을 두 번 당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물론 상대가 샌프란시스코 쇼크라서 예, 더 그래 보였을 수도 있는데 에, 보스턴 앞서서 경기 좀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리그를 보내고 있는데 그와 맞서 어깨를 겨루는 또 한 팀이 현재까지는 워싱턴이다. 이런 좀 좋지 않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일단 워싱턴이 오늘 경기 한 세트라도 내주는 순간 바로 그냥 뭐 12, 13위 대전 확정이에요. 네. 보스턴이랑 이제 워싱턴으로. 그러게요. 근데 사실 지금 워싱턴이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냐면 중간에 밴쿠버에게 딱 한 번 이겼어요. 근데 그때가 쇼크웨이브 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딱 밴쿠버 바뀐 직후. 딱 그때 이겨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러지 않았으면 10연패를 할 뻔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 새로 스티치 그리고 짜누 선수를 영입하면서 멤버들의 몇몇만 보면 스티치 에뚜바, 로, 짜누, 에임갓의 아크. 사실 이 선수들만을 보면 야, 이 선수들이 지금 이 정도의 실력을 거두고 성적을 거두고 있어? 이게 약간 의아할 정도의 선수들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개인 퍼포먼스가 좋았거나 혹은 팀이 리그에서 상위권을 달려갔던 선수들이잖아요. 네. 네. 뚜바 선수야 뭐 이번이 첫 리그 데뷔한 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위도가 필요한 맵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그 지브롤터라던가 쓰레기촌 이런 데서도 사실 위도를 좀 적극적으로 못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요. 아직까지 좀 많이 힘들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각 팀들에서 위도 스페셜리스트가 하나 딱 있을 때 얼마나 힘을 받는지 우리가 경기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워싱턴에게는 내내 좀 아픔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물론 중간에 시즌 중간에 선수들이 대거 교체가 된다. 이런 거는 그만큼 팀에 많은 데미지를 예, 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워싱턴이 계속 연패를 겪고 있는데 비교를 했습니다. 로어 선수하고 오지 선수하고요. 네, 모든 스탯에서 오지 선수가 좀 앞서고 있고요. 특히 윈스턴으로는 더더욱 네. 아니 원래 오지 선수는 근데 작년 시즌에도 그렇고 그 전 시즌에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이제 라인아웃 쓸 때는 LH 클라우디가 나오고 있는 네. 글래드인데 오늘 메인 때 선택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게요. 근데 겐지의 버프로 인해서 각 팀들이 윈디겐트를 꺼내드는 비율이 높아져서 아마 윈스턴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자, 오지 선수의 윈스턴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요즘 또 디바가 또 많이 나오니까 네. 디바 스페이스 선수까지 다 곁들여지면 사실 글래드의 탱커즈는 거의 뭐 이름값만 놓고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봐도 그렇고 그럼요, 굉장히 그럼요. 탁월한 선택이잖아요. 네, 아마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LA 글래디에이터즈도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가 완전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오늘 워싱턴을 무조건 잡고 1승 예, 상대를 1승 제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은 할 겁니다. 양 팀의 지난 경기였죠. 그래서 그렇죠. 오지와 로어가 윈스턴으로서 대결하는 것들을 아예 그냥 경기로서도 집중적으로 비교를 해주고 있나요? 네. 이때 이제 글래디가 3대 0으로 이겼고요. 그래서 로어 입장에서는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반격에 나서줘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LA 글래디에이터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팀도 업다운이 좀 심해요. 게다가 가장 최근에 휴스턴전에서 패하고 졌는데 그때 그냥 졌나요?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왕의 길 빙벽 순간이동 그걸 그렇죠. 당한 팀이 LA 글래디에이터즈예요. 네. 또 웃긴 게 또 왕의 길만 이겼어요. 네. 그걸 당했으나 이제 LH 클라우드의 좀 라인하르트의 대지구세가 잘 터지면서 이겼는데 그렇죠.
그 말고는 남은 이제 세트를 다 지면서 이제 1대 3 패배를 당했고 그때 이제 단테 선수의 트레이스와 린저 선수의 좀 위도우메이커 이런 애쉬 이런 영웅들에게 좀 계속해서 휘둘렸거든요. 그렇죠. LA 글래디에이터즈도 사실 딜러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어요. 그 버드링 선수는 괜찮았습니다만 버드링과 함께 나란히 파워를 좀 증가시켜줄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 선수가 바로 케브스터 선수죠. 그렇죠. 캡 선수 영입을 나오네요. 정말 잘한 것 같았는데 사실 저 자리에 보통 있었던 선수가 사실 뭐 이제 뭐 볼스카야 이런 데서 투 스나이퍼 같은 거 쓰고 싶으면은 이제 주루 선수가 오고 네. 이제 그 자르 선수가 오고 그다음에 그 미러 선수를 둠피스나 메이스 때 기용했는데 사실 지금 트레이서 더블히트 스캔 메타에서 두 선수 모두 좀 애매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경기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캡 선수가 오면서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는 모습이 좀 나오네요. 일단 그리고 탱커 라인에서는 LH 클라우디를 기용했습니다. 일단 오지 선수를 열심히 예, 저쪽 리그에서는 비교를 해주면서 아 나오나 맞대결을 자료랑 하나. 좀 반대로 가요. 그랬는데 실제로 기용된 건 LH 클라우디. 근데 이게 쟁탈 전장 이후에는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예, 이건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았습니다. LA 글래디에이터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하위권에 있는 팀들을 좀 잡고 그리고 분위기를 좀 올려야지 이게 승패, 막 승패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서 LA 글래디에이터즈도 그렇게 만만하게 지금 편하게 생각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또 자 네. 스페이스가 시그마도 물론 잘했지만 디바로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당연히 뭐 이제 미국 국가대표 됐던 선수인데 그럼요. 보면은 정말 뭐 압도적인 스탯만 자랑하고 있고요. 그 데스만 조금 높은 편인데. 이거야 뭐 사실 팀의 승패와 많이 관련돼 있는 스탯 항목이라서 네, 그 부분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스페이스는 갈수록 머리가 길어지고 있네요. 어디까지 커지고 있어요. 저기는 자라나는 네. 공간으로 머리를 예, 뻗치는 예, 이런 모습들이네요. 첫 번째 세트 리장타오르 경기가 정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승패 이런 것들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실 LA 글래디에이터즈 쪽으로 분위기가 기우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싱턴 저스티스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선수들의 하나하나의 뭐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워싱턴이 가능하다. 아니, 가능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게 나 이런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그래도 있다. 있다. 아니, 왜? 아니, 이 선수들이 합을 맞추는데 시간이 좀 예, 부족했다. 합을 맞추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죠? 자, LH 클라우드 나오니까 라인 시그마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싱턴도 좀 보여줘야 돼요. 네. 아, 근데 지금 보여줄만한 전장이에요. 글래디에이터 전적 보세요. 0승 4패. 네, 굉장히 좋지 않죠? 쟁탈 전장에서 그래도 글래디에이터즈가 승률이 50%는 되는데 이 맵에서의 기록이 유독 좀 안 좋습니다. 네. 이번에 3인칭 업적으로 바뀌었나 봐요. 아까 그 쇼크웨이브 잡던 분이 다시 한번 이제 묵음 처리가 돼 있네요. 네. 소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아, 돌아왔어요. 이쪽 3인칭은 잡고 있네요. 버드링 담당이었군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애쉬 에코 오토방벽. 근데 좀 다르죠? 그러게요. 캡소스의 에코를 넣고 거점 먼저 들어왔어요. 버드링만 살리면 충분히 오래 끌고 가볼만 하죠. 같은 투방벽이어도 오리사냐 라인이냐 이 차이도 자 돌아요 스페이스랑 하고요. 자 스페이스랑 돌아 여기 돌아, 여기 돌아. 여기 못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시그마가 반응 근데 에임이 조금 흔들려서 대신 근데 그 대신 근데 워싱턴 라인 앞에 다 터져가요. 이게 버드링 선수가 옆쪽으로 돌면서 그렇죠. 그쪽에 시선을 끌어주다 보니까 갑자기 다 같이 야 뒤에 안에서 이렇게 뭔가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스티 선수는 중간에 물려가지고 뒤로 빠지는 바람에 사실상 전투에서 거의 뭐 제외됐고 네. 결과적으로 실제로 버드링 선수가 킬을 기록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움직임 자체가 문을 열어주는 데는 중요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들어갈 때 서로 증폭 매트릭스 다시 한번 또 이번에는 이번 짝꿍은 샤즈. 샤즈, 예. 자, 이거. 혼자 가기 외로워요. 짝꿍이랑 같이 가야죠. 또 같은. 아, 여기 아니야. 증폭 매트릭스까지 깔아놓았어요. 이러면 더 크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앞라인이 자, 불쌍 올리긴 했는데. 아, 네. 뒤쪽에서 샤즈랑 버드링은 계속 좀 균열을 내고 있는데 앞라인 다 터져세요. 그러네요. 그렇죠.
브리기티 하나만 남겨놓고 바티스트가 도는 건 좀 불사를 원할 때 깔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힘이 거의 방벽에 막혔거든요. 그리고 워싱턴도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두 번 똑같이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워싱턴의 딜러들이 나머지를 처리해줬고요. 안쪽에 증폭기 잘 깔았어요. 네. 끝마가 마무리. 자, LH 클라우디 짝꿍 없어요. 아이고. 옆에 제대로 관자놀이를 맞았는데요. 아프게 이거는 정말 뭐 아픔도 고통도 못 느끼는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증폭기 하나만으로 워싱턴 저스티스가 다시 한번 상대를 밀어냈기 때문에요. 지금 남아있는 중력 붕괴 플러스 자 집결 올리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자 반대로 글래디는 캡 선수가 복제를 써서 뭐 스틱 선수나 짠 선수를 복제해서 한번 내고 불사를 빼고 굉장히 좀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좀 필요한데 밥까지 불러냈고 버들이 끊었어요. 스티치 그렇죠. 스티치 이런 활약들이 필요하고 어디서는 바티스트 복제 빨리 채워서 일단 지금 폭 매트릭스를 올리겠다. 네. 올렸죠? 왜 이렇게 추워지? 근데 오늘 스티치가 폼이 좋아요. 움직임 좋습니다. 자, 버들이 마무리해줬고 중력붕괴 국제 중력붕괴 네. 철이 걸렸어요. 하나 불사 뺏기면 이제 스페이스 철이죠. 그렇죠. 원조 중력붕괴 힐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 이거 안 되겠네요. 대지분쇄 자체가 들어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아니면 캠스터의 움직임이 확실히 좋습니다. 야, 지금 중요한 순간 일단 투파 선수의 복제로 큰 재미 못 보고 네. LH 클라우디 선수의 그 돌진이 짜누를 구석으로 밀치면서 본인이 힐팽을 먹어서 짜누가 잡히면서 진영 자체가 좀 굉장히 망가졌거든요. 이러면 워싱턴 공격이 괜찮았다가 이걸 다시 또 LA 글래디에이터즈가 뺏어왔고 지금은 진짜 직결 교환했고 불사 납치를 잘 깔아야 돼요. 차들은 근데 중력풍계 서페이스 다이너마이트 저 불사 잘 깔게 됐는데 그리고 대지문세 들어갔죠? 대지문세가 이번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왜 LH 클라우디가 왜 들어왔는지 아 존재감 제대로 뿜뿜. 보여줬어요. 예. 그 전 한타도 사실 LH 클라우디 돌진으로 짜누 선수를 좀 본대에서 가르면서 한타를 시작한 건데 자 이거 밟으려고 급하게 레킹볼 들고 왔는데 아 근데 오자마자 터져요. 퇴근 그러면 더 밟을 선수가 없나요? 저기 저, 옆에 창문 쪽에 누가 뚜벅 잡았어요? 네? 근데 밟아야 되는데 못 밟았습니다. 탱라인이 급하게 불러오다가 결국 터졌고 LA 글래디에이터즈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캐브스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선수들 지금 LA 글래디에이터즈의 특히 LH 클라우디 선수가 라인을 기용한 이유를 확실히 잘 보여주네요. 네. 그나마 힘든 맵이라고는 여기긴 해요. 왜냐면 지금 쓰고 있는 조합 자체가 뭐 메이리퍼, 뭐 라인 오리사처럼 거점에서 버티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LH 클라우디가 좀 열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걸 집중 공략해야 되는 워싱턴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글래디 입장에서는 방금 저 야시장이랑 관제센터를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데 네. 앞에 야시장을 잡아서 부담은 좀 덜할 것 같네요. 버드릭은 처음 시작은 여전히 맥크리 캐스터 트레이서 아 뚜바이의 그 워싱턴의 지금 A 조합 애쉬 에코 힘을 좀 더 내야겠습니다. 앞서 스티치의 애쉬는 괜찮았거든요. 뚜바 선수도 마지막에 캡 선수와의 에코전을 좀 이기는 모습도 나왔는데 복제가 좀 잘 안 빠져서 그러게요. 복제 좀 아쉽긴 했죠. 근데 안쪽까지 다 들어와서 자 불사 올리고 스티치 돌아봤을 때 일단 킬은 뒤늦게 불사를 올렸는데 워싱턴이 근데 자 숫자 잡으러 이게 LA 글래디에이터즈가 불사가 먼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가 싹 쓸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글래디의 전략이에요. 불사를 사용해서 LH 클라우디를 밀어 넣어놓고 LH 클라우디가 어느 정도 상대 불사를 빼고 체력을 빼고 잡혀도 스페이스가 중심을 잡아서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채운 대지분쇄를 또 LH 클라우디가 또 잘 써서 대지분쇄도 재미를 보면서 극한의 효율을 만드는데 자 이번 대지분쇄 봐야죠. 진짜 말씀하신 거대로 되면 완전 선순환이 LA 글래디에이터즈 입장으로 계속 굴러갈 수 있습니다. 오 좋아요. 캠스터 저 바람의 상처 야
근데 이 콩장맛도 없는데 지금. 이거. 와 이거 너무. 와. 아 행복하죠. 쟁탈전에서 펄스랑 증폭매트시스마 써서 이기면은. 네. 아 그리고 큰 그림. 자 이거 흰방으로 또 올 거다라는 생각에서 여기 있는데 흰방으로 올까요? 옵니다.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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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 클라우디 멍치대기! 멍치대기 좀! 아 봤어요. 아 그렇죠. 같은 메인테크 가서 잘하죠. 그렇죠. 네. 아... 자 근데 어 보드링이 근데 석양으로 끊고 자 마무리하러 오뚜바를 오히려 잡아내면 오, 아니 이게 LH 클라우디도 결국 살아서 생존해서 합류가 되면 아 이거 오히려 자 오뚜바를 걸쳐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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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불사로 버티긴 했으나 괜히 이제 또 살리러 간 뒷구질까지 잡히는. 그러니까 일단 걸렸다 해서 1차 보통은 거기에서 잡힌다. 네, 아, 이런 느낌인데. 네, 샤지가 워낙 또 케어를 잘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LH 클라우디에게 희망을 줬어요. 목숨 연장, 생명 연장이 꿈꿨으나. 아, 근데 저기서 누구나 찍었을 거예요. 방벽이 앞에 다 터져가서 사실. 그럼요. 상대 입장에서 좀 방심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했거든요. 어우, 스티치. 이런 거 한두 방 계속 나와줘야죠. 맞아요, 맞아요. 아, 지금도 박밀이 LH 클라우디 쪽으로 한번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오면 할 만한 게 빅구즈의 집결도 없고 스페이스 LH 클라우디 다 궁이 빠진 상황이라 불사나치만 빼내면 짜노의 저 중력 붕괴로 뭐 재미 좀 보고 그럼 또 뚜바 선수 국제로 막고 그렇죠. 이런 게 되거든요. 또 워싱턴은 반드시 예, 만들어내면서 버스케이션 버튼 준비해야 돼요. 또 중력 붕괴! 중력 붕괴!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키리키리 견디고 전반적으로 체력이 많이 빠졌는데 어대로 캐릭터 펄스! 아, LH 클라우디 그렇죠. 저 증폭 매트릭스 한 번 쓰면 두 번 화염광타가 나간다. 네. 아, 재활용 성공. 아니 심지어 증폭 매트릭스가 있지도 않은데 LH 클라우디 그냥 화강으로 마무리. 야 이거는 근데 중력 붕괴를 지금 짜노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된 거라서 아 부샤 타이밍 대단했어요. 어? 저 완전 석양 들어가요. 지금 뭔가 샤지의 불사 타이밍 때마다 LA 글래디에이터즈가 이득을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저 스티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짜노의 이제 중력 붕괴로 불사를 빼면 초강력 증폭기로 마무리가 되겠지였는데 오히려 로어가 좀 먼저 잡히면서 뭔가 미도저도 아닌 한타가 돼버렸습니다. 항상 LA 글래디에이터즈의 멤버들을 논하면서 이 힐러 듀오에 대한 칭찬은 뭐 언제나 시즌 변함없이 늘 하잖아요. 그리고 LA 글래디에이터즈의 사실은 토템 같은 두 선수잖아요. 시즌이 계속 변하고 탱커 변하고 딜러, 딜러 변해도 유일하게 있는 선수들. 심지어 그 둘이 바뀌지도 않아요. 네. 계속 주전으로. 근데 그만큼 실력이 대단하다는 얘기고 샤즈 선수의 불사 타이밍 때마다 위기의 순간에 LA 글래디에이터즈를 버티게 만들면서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냈습니다. 1대0 LA 글래디에이터즈가 앞서 있네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 저스티스와 LA 글래디에이터즈. 아, 특히 워싱턴 저스티스는 지금의 이 분위기대로 가면 이러면 내일 두 번째 경기. 아, 그러니까 두 번째가 네 번째, 마지막. 네. 저희의 두 번째. 기준은 저희죠. 그럼요. 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일 중계진 엔트리가 벌써 공개가 됐네요. 네. 내일 저희가 오늘처럼 새벽 경기 두 번째 조로 이제 투입이 될 텐데 마지막 경기가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경기를 12위, 13위 결정전. 그렇죠. 아, 요거를 하게 네. 됐어요. 누가 이제 서머 슛다운에 좀 정말 제대로 발을 걸쳐볼 수 있는가 네. 이런 느낌인데 자, 이미 대진표 확정이 됐어요. 저희는 이제 내일 저희 기준으로 처음에는 쇼크 퓨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보스턴을 하게 됩니다. 아직 워싱턴은 안 끈적해졌잖아요. 아니, 1패에서 이제는 예. 1승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승 해도 근데 세트 득실이 안 좋아서 아 그렇긴 하네. 네. 네. 세트 득실이 안 좋아서 지금 제일 낮은 게 토론토의 마이너스 3이거든요. 아, 1승 2패 팀 중에. 네. 근데 지금 워싱턴이 마이너스 6이라서 아 그러네요. 네. 이겨도 아래예요. 아.
야, 네. 어떡하죠? 이게 뭔가 가능성이. 아니 근데 뭐 이거 전 진다고 서머쉬던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긴 네. 좀 보스턴 조금 올라오면 되죠. 어, 내일 이기고 네. 그렇잖아요. 물론 여정이 예, 겁나긴 해요. 예, 엄청 길어요. 길긴 한데 이기면 되죠 뭐. 볼스카 인더스트리 두 번째 세트입니다. 사실 지금 점령 전장이 LA 글래디에이터즈가 제일 승률이 그래도 좀 많이 낮아요. 떨어져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걸 워싱턴이 좀 노려봐야죠. 그렇죠. 유일하게 전장 승률이 앞서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노려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뭐 이게 이 기록대로만 간다 이런 보장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이 기록을 저 멤버로 쌓은 것도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 또 참 여러 가지로 아예 뭔가 좀 희망을 그래도 워싱턴 저스티스를 응원하시는 팬들에게는 희망을 또 저희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오지 선수 들어왔네요. 그러게요. 자 이게 과연 워싱턴의 희망이 될지 아니면은 절망이 될지. 근데 사실 오지와 스페이스가 LA 글래디에이터즈의 택라인에 딱 버티고 있으면 앞서서 LH 클라우디는 딱 본인의 역할을 하고 지금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라인 쓸 때만 나오는 선수여서. 그러니까요. 근데 오지가 이렇게 더 안정감을 부여시키면 아 이거는 또 LA 글래디에이터즈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래 자막에서 나오다시피 점령 전장이 유일하게 이번 시즌 워싱턴 저스티스가 글래디에이터즈보다 승률이 좋은 전장 유형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워싱턴 입장에서는 가장 승률이 높은 게 46.2% 바로 이 점령 전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일단 배달했고 그래서 윈디가트 이거는 근데 오지이가 나오면서 뭔가 예견이 되었던 그림입니다. 아, 미러 선수도 나와서 벤치. 네. 버드린과 LH 클라이트 선수가 나간 거죠 지금. 그러네요. 근데 워싱턴도 워싱턴을 상대 윈디겐트를 상대로 그냥 이 조합으로 오리사 시그마 보통 이렇게 윈디겐트 들 때 썸탱이 호그를 들거나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그림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짜내는 시그마 일단 이렇게 되면 에임각과 아크 스티치 세 명이 잘해야죠. 이 세 명이 헤매는 순간 얘 터져요. 그럼요. 오지 방미 장착은 걸렸고 미러가 안쪽을 계속 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미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본인의 존재감을 어느 정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대한 마지막까지 스킬을 아끼고 있는 워싱턴이긴 한데 근데 이런 사이에 나노가지가 빨리 쳐서 이제 다음번에 나노다이브인데 오지 어이구 나노 조용해요. 예 나노 좋고 바로 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워싱턴이 차이 있는 오지 야 근데 지금 석양 저 내 체력이 힐백 아니 석양이라 선광이 잘 들어가면서 일단 하나 끊어냈고 아 이게 나노강하는 윈스턴을 잘 불사를 견디나 싶었는데 네. 힐백이 마지막에 제대로 들어가서 그러게요. 결국 샤즈가 네. 뒤에서 또 해결사 역할을 해주면서 판을 깔아줬습니다. 캡스터 깔끔하게 정리. 사실 근데 스티치 선수의 선광이 두 명에게 들어가면서 오지 미러 같이 좀 잡을 수 있나 했거든요. 근데 미러 잡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나머지에서 예 오히려 LA 글래디에이터즈가 힘을 내네요. 이게 또 크게 보면 사실 저 생체수류탄이 이제 본인 생존기로 빠지게 뚜바가 무너졌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계속 스페이스가 마크를 하다 보니까 뚜바도 좀 힘을 못 썼어요. 스페이스는 또 디바로 예, 워낙에 또 정평이 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지 않죠. 자 이거 지금 초월도 없는 조합이라서 이번에 오는 저 용검 막으려면 스티치 선수의 좋은 에임 혹은 아크 선수의 방밀 뭐 에이가 선수의 불사 이런 걸 막아야 되거든요. 일단 집결 올리고 들어가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력공에 이니시를 걸고 자 태커지 와 샤즈 케어 그리고 밀어갔어요. 야. 이번에도 성공 맞고 스티치가 하나 끊어줬습니다. 이러면 빨리 다시 예, 재정돼 이러면 차라리 LA 글래디에이터즈 입장에서는 나노 용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냥 이번 턴은 내주고 네. 다음 턴 가자. 근데 뚜바 그럼 한번 끊어줬어요. 스페이스도 메카가 없어서 그냥 빨리 잡혀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궁도 있는데 좀 시간을 많이 태웠네요. 맞아요. 근데 LA 글래디에이터즈는 그래도 이거 들어가면서 한 칸은 먹었다. 아, 이것만으로도 괜찮거든요. 다음 나노 용검 턴이니까 이걸 한번 바라봐야죠. 요즘에 애매한 게 석양 있고 자 증폭 매트릭스 곧 돌고 집결이 있어서 막아야죠 그걸로. 아, 저 세 개면 사실 겐지가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샤즈 선수의 뭐 힐벤이나 오지 선수가 좀 들어가 스킬 하나 정도는 좀 교환해줘야. 아니면 캡스터가 아, 저 펄스로 네, 펄스로 흔들면서 뭔가 스킬을 좀 뺄 수 있게끔 만들어주나요? 일단 진입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안쪽 들어가서 계속 시선 끌어주고 뒤쪽까지 인사를 나눕니다. 시는 받고 진공 매트릭스 직결까지 밀렸어요. 근데 나노 용과 밀어! 자, 불쌍 떨고 살아보는 야 좋았네요. 네, 좋았네요. 네. 결국에 어쨌든 킬을 내고 심지어 6번 뜬다고 하면 스톱까지 잡아줘서 이거는 밀었죠. 거의. 그럼요. 근데 이거는 이럴 수 있었던 건 또 캐브스터가 뒤쪽 왼쪽에서 이거? 계속 흔들었기 자, 때문인데 이거 아나가 없어서 집결전에만 힘내면 해봤네요. 해봤네요. 그러게요. 에인가까지 그다음에 스페이스 잘 살짝 재워놨어. 자 집결 비코즈가 누를 텐데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지금 근데 딜러가 하나 없어서 해볼만 하거든요. 오늘 짜고 터져요. 짜고 터졌고 아 결국 데려갑니다. 자 이러면 무척 크네요. 그러게요. 로어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오지는 데려갔는데 자, 그래도 집게 올리면서 네? 아 근데 부착 때문에 로어 선수키가 너무 빠져있는 상황이라 맞아요. 자 이제는 밀어도 샤즈도 왔고요. 샤즈 급하게 오느라 루시우 그래도 힐가 잘 들어갔어요. 근데 정리할 이너이 없어요. 정리가 아 수면초 그래도 네 에임갓 하나 잡았고 에임갓 끝까지 이거 막혔는데요? 버텨줍니다. 야 이걸 결국 막네요. 북한에서 네, 힐벤 이후에 수면총이 너무 결정타였어요. 그러게요. 자 근데 니기는 계속되는 게 급하게 바꾸느라 지금 조합 엉망에 짜누가 지금 메카리플레에서 잡혔는데 상대의 용검이 거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LA 글래디에이터즈도 급하게 오느라고 샤즈 선수가 루시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나로 바꿨는데 나노를 네, 네, 나노는 없어요. 채우질 못했다는 게 이게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불사가 없어서 이거 해볼만 해요. 자 근데 지금 뚜바가 숨어서 펄스 강 노리고 있는데 그거면 대박이죠. 자리 없는 스페이스! 자, 심지어 이거 펄스디프 다 같이 나눠가는 타입한 거라서! 진영이! 이러는 효과 못냈고! 자, 딜라이 힘들어도 시간 벌어줘야 되는데, 아, 이상하세요! 캐브스터! 펄스! 자, 돌아왔고! 하이 던졌고! 이게 차라리 로어가 처음에 밀치면 세명 아예 못 들어오게 했으면 해볼만 했을 텐데, 세명 어디서 다 들어와 버려서! 그러게요. 그리고 오지가 원체 문을 키면서 어쨌든 흔들었고, 자, 힐베. 그래도 오제이까지 잡으면 잡았죠. 이게 한 칸이라. 네. 자, 보는데 방금 잡았어요. 힐베. 야. 이제는 좀 쉽지 않나요? 나노 강화제가 와서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살려. 비쿠스 살렸어요. 이러면 옵니다. 집결. 거기에 비쿠스한테 나노를 줬어요. 아, 못 밟았어요. 결국 들어가죠. LA 글래디에이터즈 2점을 챙겨갑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끌리고 17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워싱턴 저스티스가 애를 썼는데 한 칸 한 칸 그러니까 한 번의 전투마다 그래도 결국 한 칸 한 칸씩을 LA 글래디에이터즈 가져가다 보니까 마지막엔 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일단 정말 컸던 건 그 마지막 회심의 워싱턴의 다이브를 네. 그러니까 뚜바 선수가 숨어있다가 부착과 함께 나노 윈슨을 오프닝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스페이스가 그걸 먹어버려서 그러게요. 거기서 뚜바는 일단 빠졌고 근데 이미 들어간 로어와 스티치는 빠질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좀 많이 일그러진 것 같아요. 워싱턴도 뭘 하려는지 움직임들은 확실히 느껴져요. 예, 근데 그걸 상대가 고스란히 당해주면 좋은데 예, 우리도 반격이라는 걸 한다. 계획이라는 걸 세워놨는데 그 계획을 자꾸 중간에 틀어버리는 LA 글래디에이터즈의 선수들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워싱턴이 결국에 마지막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워싱턴의 공격이에요. 자, 뚜바의 겐지 오늘 정말 겐지 잔혹사가 많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그나마 미러 선수가 좀 선방하긴 했어요. 아, 예, 예. 과연 오늘 계속 처참한 일기를 겐지들이 쓰게 될지 보죠. 윈디 겐 손까지 워싱턴 일단 정말 겐지의 용검에 모든 걸 다 실어줄 수 있는 조합이죠. 예. LA 글래디에이터즈 캠스터의 에코 그리고 미러의 솜브라 이런 맞섬이에요.
아, 스티치 바꿔요. 트레이서. 네. 그러면 윈디겐트. 야, 확실히 겐지의 버프로이면서 윈디겐트 자주 보니까 좋네요. 네, 옛날 생각 말고 시원시원한 기억이. 아, 괜찮아요. 우리가 투방력에 질릴 때가 있거든요. 오, 스위스. 터졌죠. 피벤. 하지만 저 근데 오 캐스터가 캐스터 킬만에 잘 들어갔지만 정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아 스티치 퇴근 로어도 같이 퇴근 캡스가 캐리했죠. 정말 위험했거든요. 맞아요. 메카 터지고 시작해서 바로 에임까지 힐맨까지 세 장한테 넣었는데 이걸 막으면 근데 편안해지죠. 이러면 에임갓의 힐맨이 야 참 아까워지죠. 네. 그래도 뚜바의 용검은 빠르긴 해요. 네. 저 용검을 어쨌든 먼저 쓸 수 있다는 게 큰데 EMP보다 먼저 도는 용검? 이거는 겐지의 피지컬에 달려있죠. 근데 캐브스터가 복제가 지금 돌아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겐지 복제하고 용검하고 뽑으셨는데 그러니까요. 캐브스터가 글쎄요. 계속 무난한 선택은 오! 복제! 왔어요! 근데! 저 이거 지옥자! 이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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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캐브스터! 자 그리고 안 왔다고! 와 점차 폭탄까지! 그리고 옆에 스페이스 켜놓은 거 보세요. 킬러 없어요. 이러면 다시 가야 돼요. 뚜바는 뭐 검을 어떻게 꺼내요 여기서. 바로 집어넣을지. 아... 자. 아니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캐브스터. 아니 이러고 이후에 영검은 정말 민망해져요. 그럼요. 이거 부담되죠. 야 이거 용검을 어떻게 꺼내야 되나 내가. 예? 부담됩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게 이거 조금만 늦어지면 미러 EF 차요. 네. 야 스피드가 생명 뚜바. 그래도 에임갓과 함께 뚜바가 우리가 꼭 탑을 낮춰야 된다. 자 오히려 오지이가 먼저 들어오면 이거 EF까지 땡기겠다라는 의도가. 나는 오지이한테 줬고 에임갓 뚜바한테 줬고 나랑 협상하라. 둘 오지이 좋아요. 와! 좋아요! 뒤에서 오지가 등비를 주고 있어요. 이것이 나도 용검이다. 야,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시원한 나노 용검 오늘 처음 봐요. 물론 이제 정말 그림 같진 않겠어요. 계속해서 오지 선수가 밀쳐서 뭔가 심지어 근데 오지 선수가 나를 치워준다고 밀쳤는데 약간 아군 옆으로 밀쳐줘서 네, 배달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요. 아 둘이요 이러면서 아야 결국 워싱턴 나노 용검의 힘으로 어렵지 않게 뚫었습니다. 이번에 EMP 만다고 하더라도 안 무지면은 이거 좀 널널하죠. 그렇죠. EMP 잘 들어갔고 네. 마무리까지 됐습니다. 아 이건 뭐 그냥 받아줘야죠. 몇 명 잡히긴 했는데 메카까지 터진 거는 다음 턴에 좀 영향이 있죠. 그러게요. 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LA 글래디에이터즈도 EMP를 쓴 거에 비하면 손해가 좀 있었다 싶네요. 스페이스를 빨리 떨어지고 저게 맞죠. 그렇죠. 결국 그래도 EMP 한 턴으로 워싱턴 저스티스를 살짝 물러나게 만들었고 그 와중에 워싱턴은 다시 한번 또 나노 용검 차 나노 용검 채우기까지 길이 좀 험난해졌어요. 미키 자 일단 이번에는 무어가 태워줍니다. 네, 끝까지 오 태워 와 이거 태거도 태워가 정말 좋았죠. 그러게요. 네 와 끝까지 와서 지표표 잡고 가요. 왜냐면 지금 지면은 상처할 수 있는 거라. 그렇죠. 근데 스페이스 다시 재워놓고 힐맨도 오지이한테 들어가서 이거 에이미가시 좋았습니다. 앞쪽에서 난자에 펼쳐서 이거 빠지면서 몇 명 잡히면 타격이 좀 있거든요. 아 초에 그 빠졌어요. 근데 힐맨까지 에이미가시 힐맨을 미친 듯이 던져요. 자 이거 초죠. 네. 그러면 뚜바의 용법이 왔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긁기만 하면 되지. 브리스테도 이제 막 버려서 근데 해킹 틀렸고 아니 스위치 슬슬 워싱턴 저스티스 살아나고 있습니다. 독한 방어로 뚜바 이거 가겠는데요 뚜바 보여줘 센거. 근데 힐맨이 다 했답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스페이스한테 또 힐맨 들어갔고 이 판은 에임갓이 다 만들었어요. 네. 그 앞에 어쨌든 에임갓을 케어해준 저 탱커죠. 네. 루어짜는 거 케어해줘서 글래디가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트레이서 잡힌 거 메꾸러 왔다가 생각보다 킬이 안 나오면서 뒤로 빠지면서 또 그 초월도 빠지고 힐벤 맞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아 워싱턴도 이런 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적어도 보여준 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야 이건 상당히 희망적이고요.
이게 시간이 2분 10초가 더 남아져 있어서 이거 워싱턴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글래디 입장에 좀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가서 정리하려는 시도 자체 비꾸즈는 나쁘지 않아서, 왜냐면 캡 선수가 잡혔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애초에 저렇게 무리했었어야 됐나 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지금 한타를 매끄럽게 이기는 장면이 좀 없어요. 그러게요. 네. EMP 이후에 뭐 힐벤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생 EMP에 뭐 포커싱 되면 좋고, 근데 안 되면은 이제 동수교환 일어나면서 막 흔들리고 이런 장면도 좀 나오고요. 이런 것도 좀 잘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래 글래디에이터. 그러니까 바쁠 때일수록 천천히 천천히 돌아가야 되거든요. 바쁠 때 급하게 서두르다가 예, 꽉 접질려요. LA 글래디에이터즈의 1분 공격입니다. 다시 한번 윈디겐트 꺼내 들겠죠? 밀어. 오늘 용건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뚜바의 용검이 결과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사고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용검을 해야 한다. 사실 겐지들은 그렇잖아요. 용검에 많은 것을 걸잖아요. 아, 용검 실패하면 뭔가 모든 게 망하는 것 같고 그쵸.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지금은 뚜바가 용검을 좀 더 빨리 채우고 있고요. 로로로로로 오, 사람 다 들어갔어요. 야, 이거는 근데 오리사 잡혔으면, 근데 대신 짜노도 위험했고 지금 탱라인이 계속 불안불안. 아, 스페이스 힐 챙겨줘야 되는데 힐이. 근데 오지가 오히려 이거? 근데 이거 한 칸도 못 먹겠는데요? 그러게요. 윈디겐트인데 윈스턴 일단 잡았다. 아까 저격도 와서 아, 나노 영광 뛰어오지 말라는 거죠. 추가 점수 안 주고 워싱턴이 끝납니다. 훌륭한 수비. 그렇죠. 예. 워싱턴의 0대3 패배가 좀 한동안 이어졌었는데 네. 지금 1세트 승리를 앞두고 있어요. 매우 유리하죠. 이게 그래서 워싱턴 저스티스를 말씀드릴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티치와 짜누 선수가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합을 맞출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이 합이 조금 맞춰지면 그러면 충분히 더 좋게 굴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이 두 번째 세트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공격 시간 3분 10초를 또 잘 만들고 세트를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 혹시 무승부라도 나오면 야, 분위기 싸해집니다. 아, 큰일 나죠. 사실상 3분 10초 한 칸이면은 이미 사실 머릿속 이겼다라고 그럼요. 생각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글래디도 좀 딜러진들 좀 분발해야 돼요. 지금 많이 잘 안 풀리고 있어요. 포커싱도 잘 안 되고. 볼까요? LA 글래디에이터즈 수비 역시나 윈디 그다음에 에코의 손브라까지 꺼내 들었고, 이게 확실히 뭔가 밴이 풀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때그때 뭐 라운드에 따라서 뭐 전장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들을 들어서 예, 훨씬 다이나믹해졌어요. 윈디겐트로 워싱턴 저스티스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돌아요. 스티치. 뭘까요? 안쪽으로 더 파고 들었어요. 자리를 잡고 있는 쪽 한번 흔들어 맞추고 이렇게 한번 받고 뚜바는 내려왔고, 근데 그 스페이스가 일단 마크를 확 해주고 있어요. 나누는 거 빵꾸.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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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근데 이거 맞지, 맞지. 누가, 앞라인이 누가 터지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뒤집어져요. EMP냐, 용검이냐 써. 네. 근데 미러가 조금 더 살짝 차이를 벌려놨습니다. 근데 나누면 에임갓이 왔는데, 이거를 샤지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 야, 진짜. 나도 먼저 그만다 줬어요! 용감 채우나! 예, 안 자, 뚜바가 살아나기만 하면. 네. 오, 스페이스! 그리고 스페이스! 와, 스페이스가 훨씬 넘어져서 변수 차단. 그렇죠. 그리고 두 마리의 원숭이가 전장에서 날뛰고 있고요. 이러면 LA 글래디에이터즈가 아니라 저리 가죠. 이거 저리 가! 응?
완전 드리블을 신나게 했습니다. 결국 뚜바는 용검을 못 썼어요. 네. 근데 상황이 나쁘진 않은 게 어쨌든 로우도 원쉐분도 있기 때문에 좀 힘있게 들어갈 수 있고 아크도 집결로 같이 도와줄 수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용검이거든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전투가 아니라 아직 1분 20초 때 시간이 있어서 차라리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잘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노형까지 기다려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렇게. 물론 그 전에 뚜바가 잡히면 난리가 나겠죠. 아유 그거는 아우 제일 생각하기 싫은 그림이죠. 지금 뚜바는 불만이 딱히 없어요. 자 루어 원시에 켰고 근데 루어가 지금 큰일 납니다. 자 이 작품 조심해야죠. 와 조심해야죠. 말하지 말지 그랬어. 야 심지어 지금 말이... 용검도 키를 못 냈어요. 네. 심지어 지금 짜도 자폭도 빠졌어요. 용검이 야 이거 공중불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폭 대별 진영이 붕괴돼서 일단 뚜바는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빅구즈 샤즈 뭐 많은 선수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아무도 못했고 이거 설마 못 먹나요 한칸? EMP고 돌거든요? 이걸 조심하라고 말을 하지 말지 그랬어요. 야 세상에 말 끝나기가 무섭게 스페이스 자 일단 들어갈 때 선 EMP로 끝나요. 근데 괜찮아 자세 이거 이게 늦었죠? EMP 근데 킬만 잡혀갔어요. 에임건! 킬만이! 에임건! 킬만! 근데 이게 EMP가 복제라서 와 에임 다시 KO 밟아야죠? 거점? 밟아야죠? 자 결국 한 칸을 근데 이거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리스포 자체가 공격식이 빨라요. 그렇죠 정리가 안 되면 방사 집중 정리해 넷토 하나 둘씩 5분 있는데 터치가 밟아야죠 밟고 살아야죠. 그럼요 무조건 점점 이건 무조건 봐야지긴 하네요. 밟고 살고 잡아야죠. 근데 아 밟고 사는 게 안 됐어요. 밟고 죽었어요. 아 밟는 것까지 됐는데 이러면 자 뚜바가 있어 보지만 해킹 스티치도 둘 제거 하지만 숫자에서 부족합니다. 네 역행이 빠져서 에이, 아 이거를 이대로 무승부 자, 이런 경기가 나옵니다. 워싱턴 저스티스 본인들이 3분 10초 무려 2분 10초를 더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장지수의 조심해야죠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 스페이스가 야 오늘 약간 방금 좀 볼스카인 약간 스페이스 대 에임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에임가지 정말 힐벤으로 캐리하면 스페이스가 자폭이랑 펄스 폭탄 그 먹방 아 그게 너무 컸어요. 그러게요 진짜 거기서 만약에 펄스라도 붙었으면 그렇죠 빅구즈 잡히고 그 다음에 그냥 싸움이 무너지는 건데 오히려 펄스를 먹어 살리고 일어난 빅구즈가 바로 박밀 네, 이런 장면도 분명히 있었고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랜만에 장지수 해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아 이것이 장지수의 파워였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결국 두 번째 세트는 무승부가 됐고요. 워싱턴 저스티스가 한 세트 쫓아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아 이렇게 날려버리네요. 잠시 후에 게임 브레이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게임 브레이크입니다. 사실 워싱턴 저스티스 입장에서는 아, 진짜 이번 세트 두 번째 세트는 이겼어야 하는데 이거를 승리를 손에 넣지 못했다는 건 정말 너무나 아쉬웠어요. 네, 사실 세트 승리가 정말 고픈 게 지금 워싱턴 상황이거든요. 지금 연달아서 0대3 패배 몇 번 당해서 네. 1세트라 좀 가져와야 좀 분위기가 살 텐데 그럼요. 정말 승리가 정말 코앞에 있었잖아요. 거의 뭐 그 한 칸만 먹으면 되는데 심지어 시간도 널널했고 네. 네, 그거를 무승부가 나와서 아마 이거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스페이스 선수의 활약이 뭐 스페이스야 디바 뭐 명불허전이죠. 작년 시즌에 또 그랬고 내내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디바였는데 거기에서 펄스 먹어주고 자포 킬 내주고 아, 그게 너무 컸어요. 근데 네. 거기서 심지어 뚜바가 뽑아버려서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게 어우러지면서 결국에 자 무승부가 나왔죠. 네, 사실 겐지가 앞선 경기들도 그렇고 계속 가장 최근의 경기들 중에서 겐지가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이 나온 날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겐지 버프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주인공은 주인공으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겐지를 꺼내는 순간 중계진의 멘트에 50% 나쁘다라는 걸 좀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네, 스페이스의 모습 앞선 경기의 하이라이트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주목을 받을 때 얼마나 예, 부끄러워하지 않고 본인의 칼춤을 제대로 쳐줄 수 있느냐. 물론 근데 또바가 나름 멋진 모습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아 마지막엔 좀 아쉬움이 컸죠.
그리고 오늘 샤주와 비코즈의 서로를 케어하는 모습과 스페이스의 그 한번 아 이거 밀어주는 그 장면 있네요. 아이고 여기서 갑자기 토스 해주더니 자 하나 더 받아 하나 부족해 하나 더 받아 그렇죠. 리그룹을 맞춰주는 큰 움직임 오지의 큰 그림이었죠. 네. 자 이자폭이 너무 컸어요. 아, 이게 어디로 떨어졌는지 아 좀 절묘한 곳에 떨어지긴 했네요. 되게 공중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떨어지면서 워싱턴 저스티스의 끌어오르던 분위기에 그냥 찬물을 쫙 끼얹어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오늘 글래디가 이기면 높은 확률로 플레이오 더 매치는 이건 스페이스죠. 아 진짜로요? 네. 일단 너무 컸어요. 그 먹는 펄스 폭탄을 먹는 그 부분도 굉장히 컸고. 그 자폭 하나로 사실 1대1 균형 맞추려는 거 1대0으로 강제로 지금 멈춘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디바들의 자폭이 또 그만큼 쉽게 터지는 게 아니라서 더 의미가 있었죠. 반대로 워싱턴 저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 특히 뭐 스티치나 짜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연패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이런 연패를 해봤냐고요, 선수들이. 정말 생소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이제 무리하게 되잖아요, 사람 심리가. 특히 이렇게 좀 연승 달리고 굉장히 상위권에 있었던 선수들이 갑자기 연패를 하는데 본인이 그럼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좀 무리하다가 오히려 좀 더 본인의 플레이가 안 나오는 모습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팀적으로 많이 좀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워싱턴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선수들이 이렇게 워싱턴으로 이적한 데에는 본인들이 원한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첫 시나리오는 워싱턴에 간 선택은 물론 선수들이 했지만 그 앞에 시나리오는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죠. 이거는 근데 뭐 오늘 겐지들 중에서 나노복 받고 용검으로 4검 선 선수는 뚜바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뭐 무조건 일단 첫 시작이 좋았어요. 네. 피가 없는 에코를 잘 캐치했고 그 이후에 샤드 선수를 딱 썰면서 비꾸즈까지 데미를 주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썰기로 비꾸즈까지 잡았는데 마지막은 오지이가 토스해줬죠. 그래서 이 4검은 이런 거는 그렇죠. 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잖아요. 세 명을 썰면 한 명을 더 주는. 그렇죠. 3 플러스 1. 3 플러스 1. 이런 거 있어야죠. 야, 보통 가도 1 플러스 1 내지는 2 플러스 1까지 많이 봤는데 3 플러스 1은 야, 이거 쉬운 그림이 아닌데. 예, 팀원 외에도 상대 팀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워싱턴 저스티스와 LA 글래디에이터즈의 대결. 두 번째 세트는 무승부로 끝났어요. 여전히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저스티스 LA 글래디에이터즈의 대결입니다. 가끔 장지수 해설이랑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무승부가 나와요. 너무 좋죠. 좋아요. 길게 해서. 아 그럼 이제 저는 아니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저는 장지수 해설이랑 더 함께 하고 싶고 이제 뭐 그렇죠. 정말 좋은 게 제가 이제 출근한 지 벌써 5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그거보다 빨리 온 거 아시죠? 네. 아 이게 앞 경기가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좀 6시쯤에 와야지 하고 6시쯤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이제 딱 두 번째 경기 시작해서 아 이제 뭐 끝나겠지 했는데 갑자기 퍼즈 걸리면서 그렇죠, 길어지고 그렇죠. 이러면서 벌써 5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1시간씩 더 일찍 와요. 저는 어쨌든 얼굴에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당신은 되게 금방 끝나잖아요. 저는 10분 컷이죠. 네. 요즘은 10분도 안 걸려요. 심지어 립도 안 발라요, 이 친구는. 야 정말 되게 옆에서 부러워하고. 예. 아 이제 저는 오랜만에 장지수 해설 만나가지고 이렇게 경기 길게 하니까 좋기는 한데 중요한 건 워싱턴 저스티스 입장에서는 지금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게 어쨌든 확정이에요.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계산을 해봤는데 12위는 확정이다. 네, 13위는 보스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보스턴과 워싱턴 저스티스가 13위 피하기. 그렇죠. 대결. 물론 이제 워싱턴이 오늘 경기를 0대3으로 지면은 다시 13위가 바뀌어요. 13위가 그럼 또 워싱턴으로 바뀌긴 하는데 뭐 12위, 13위를 같이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물론 그래도 내일 경기를 이기고 그리고 나서 예, 올라가면 예, 또 모르는 거긴 한데 아,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얼토로 떠나겠습니다. 점령전장이 앞선 경기에서 LA 글래디에이터즈가 제일 좀 승률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저스티스가 이기질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호위 모드로 들어가는데 호위 전장은 반대로 LA 글래디에이터즈가 제일 승률이 좋아요. 63% 넘고요. 반대로 워싱턴은 제일 또 아, 제일까진 아니지만 아, 승률이 조금 떨어져서 이런 부분이 LA 글래디에이터즈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워싱턴이 리얼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번 시즌에. 네. 첫 리얼토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이 리얼토를 끝내면 이제 모든 팀들이 리얼토를 한 번씩 도는 건데 자, 한 번도 안 해본 리얼토 전장. 근데 호위 전장 승률은 많이 밀리고 앞 경기 거의 승리 직전까지 갔던 경기를 무승부로 끝낸 워싱턴의 경기력은 어떨지. 네. 이게 원래 딱 먹으려고 이렇게 딱 들었는데 탁 놓치면 아우 그 맛이 어땠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경쟁전 돌릴 때도 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기를 지는 거라 야 이건 이겼지 하는데 약간 좀 안 좋게 풀리면서 혹은 방심하면서 졌을 때 그 충격은 차이가 없어요. 네, 글래디에이터즈 공격입니다. 역시 양 팀 다 투방벽. 근데 갖고 있는 딜러가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버드링이 들어와서 트레 애쉬를 놓고 있는 글래디와 네. 오늘 겐지가 좀 잘 풀린다 싶은데 계속해서 겐지를 쓰고 있는 뚜바 선수까지. 스티치가 위도우인데요. 이거 한번 제대로 터져줬습니다. 하트 잡은 것도 좀 크죠. 예. 이게 각 팀 내에서 위도우의 스페셜리스트를 분명히 하나씩 필요하다. 자, 스티치가 이런 모습을 더 보여줘야 워싱턴이 힘을 받죠. 더 보여줘야 돼요. 그럼요. 일단 이것만으로도 시간을 꽤 끌었습니다. 버드링 큰 그림? 앞에서 어그로 끌 때 들어갈 생각인데 앞서서도 매크리 들고 이렇게 뒤로 도는 그걸 한번 이겨낸 바가 있었는데요. 뚜바 갈 뻔했어. 와. 대신 불스타는 LA 글래디에이터즈 쪽에서 일단 먼저 빠졌고 아, 이거 돈 거 모르나요? 아 스티치! 돈 거 모르나요? 돈 거 모르네요! 그래도 어쨌든 스티치가 그리고 뚜바까지 해서 딜러들이 킬을 내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 킬이 안 나오면 뒤쪽에 자리 잡혀있어서 몰라요. 킬이 나온다면. 아 근데 용광 뚜바. 자 용광으로 뚜바 그냥 주거미 그냥 생거미거든요. 어. 좋아요. 오 뚜바. 야 겐지로서의 폼을 야 꼼짝만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아유 일단 지금은 쉽지 않다. 그리고 스티치도 터져줍니다. 어느 순간 2분이 지났어요. 네. 이게 전부 다 스티치가 원거리에서 하나 둘씩 끊어주면서 투바가 용검으로 다시 한 번 또 막아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나머지 지금 탱라인, 힐라인 붕이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버딩 선수가 돌아서 잡은 건 좋았는데 그 전에 스티치가 이미 한 명을 잡았고 네. 그리고 버딩 선수가 풀딜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투바가 용검을 잡아버려서 적의 성 켰습니다. 15.5초 또 시간 날아가고 시간 꽤 많이 끌리는데요. 잡으러 와요. 차영이야 겐지는 무서울 게 없죠. 올렸고 자 체력이 일단 불리다 하면서 진공 매트릭스까지 서로 무서워요. 오지가 근데 버텼고 나 펄스 너무 멋져. 근데 이 중력 붕괴 뭐로 왔나요? 일단 집결이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데 짜도 아, 밥도 불렀는데 버티링 설마? 왔나? 이게 또 그림이 묘해집니다. 그 사이에 뚜바는 다시 또 용감을 열심히 채우고 있고요. 살았어요. 뚜바 용감도 도는데 네. 궁이 글래디가 거의 다 빠져서 야 1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좀 글래디가 편해가려면 캡스가 당연히 돌아야 돼요. 돌아서 스티치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뚜바가 가는 길목을 계속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한번 제대로 돌았을 때 적외선이 올라가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지금 많이 꼬였거든요. 네. 게다가 화물도 지금 코너에 있어가지고 마땅하게 자리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불사 일단 뺐어요 버드님이. 이러면 캡처 흔들어야 돼. 수리피 받았으니까 98%에서 그래도 스티치가 원가리에서 하나씩 자리는 잘 잡고 있어요. 위치 노출. 자 캡처가 해줘야죠. 질퐁 워싱턴 근데 강합니다. 왜냐면 깔려있는 게 좋아요.
거기에 또 가는 한 개가 되면 다시 또 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정도는 살렸는데 예. 화물에 터치할 인원이 또 가는 이미 용감 들고 왔거든요. 그렇죠. 캐스터도 체력없고 아. 야 바로 갑니다. 전력 공개 못 받겠는데요. 어, 저 반하고 올리시는데요? 반만 올렸어요. 자, 용감까지 다시 뚫어 올려주고 야, 완마 워싱턴 앞서서의 무승부가 못내 분하다. 아, 근데 이거는 캡스터의 트레이서가 너무 마크를 많이 당했네요. 두바크. 그러니까 겐지가 이제 상향이 되다 보니까 우클릭도 빠르고 탄창수도 조금 더 이제 30발로 좀 널널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트레가 돌 때마다 그냥 두바가 조금씩 막아주고 투바 또 심지어 아크와 에임갓의 힐 사거리에 있다 보니까 네. 캡스터가 좀 트레이스를 들고 너무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워낙에 화물의 위치에 따라서 스티치 선수가 자리를 잡으면 충분히 딜을 넣을 수 있는 각이 나오는데 스티치가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 시작부터 그래서 상대 균열을 계속 만들어냈다는 거 아 이런 것들도 워싱턴 저스티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버드링이 공격대에 마토우를 안 들었던 게 제가 봤을 때는 아. 그 아마 투바의 겐지를 좀 의식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냥 드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분명히 있네요. 스티치가 너무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치를 막아주려면 캡스터가 가서 그렇죠. 예, 지금 저 보이는 우측으로 돌아야 되는데 네. 저기를 계속 투바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뭐 돌려다가 계속 시간 끌리고 한번 제대로 도니까 적에서 올라가고 이러면서 좀 트레이서를 넣은 의미를 좀 못 찾았어요. 결국 LA 글래디에이터즈 공격이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야 이번 수비가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 못 갔어요. 진짜 너무 못 갔어요. 저 일단 라인을 들긴 했는데 일단 용검 두 번을 올 텐데 저 두 번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 위도우저는 지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 버드링의 역할이 어깨가 무거워졌고 캡스터가 투바를 넘어서 스티치까지 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샷 보이는 게 없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크를 하러 왔었어야 돼요. 사이에 투바는 근데 같이 모여서 자 여기 좋은 자리 잡겠다. 위치를 벌써 아! 어! 어, 이야 어, 너무 큰데요? 커요. 지금 워싱턴의 딜러들이 불사도 지금 빠졌어요. 네 개 완전히 살아났어요. 불사 쓰고 거의 끝났어요. 돼지 무새 돼지 무새 잘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투바 너무 무리하다 잡히긴 했는데 이미 안다이 너무 견고하게 아, 그치. 캡서 숨도 못 쉬어요. 날 잡으러 와 끝납니다. 지금 화물이 너무 못 가가지고 진짜 화물을 채 옵저버가 잡아주기도 직전에 화물이 도착이 됐어요. 네. 아 일단 스티치 위도가 너무 큰 거 해줬죠. 네. 공격 때 캡서 두 번 자르고 수비 때도 계속해서 샤즈 선수 좀 잡아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뚜바 선수의 겐지가 그 수비 때 캡서 선수 도는 걸 잘 막아주고 공격 때 또 마무리를 해주면서 워싱턴이 이렇게 되면은 4세트에서도 설마? 야 그런 느낌 온대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경기는 진짜 앞서서 무승부로 인해서 사실 워싱턴의 분위기가 더 식을 줄 알았거든요.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걸 놓쳤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로 끌어오르면서 워싱턴 저스티스 스코어를 1대1로 맞춰냅니다. 잠시 후에 네 번째 세트죠. 스코어는 1대1입니다만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옵니다. 워싱턴 저스티스가 세 번째 세트를 잡아내면서 이제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연패를 하고 있었던 팀, 계속해서 지고 있었던 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세트라도 잡으면서 뭔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찾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그 세트 승리, 심지어 그 완막 승리였잖아요. 네. 이런 승리가 정말 워싱턴 저스티스의 뭐 이어지는 경기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점녀 우위 전장으로 접었는데 여기에서 승률이 너무 처참해요. 아 13.3%네요. 네. 아까 보스턴의 점녀 전장 8.3%와 거의 비교되는 네. 네, 정말 엄청난 결국 근데 그거 졌거든요 보스턴이 또 네. 그래서 13.3% 과연 이 수치는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사실 지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니, 그럼요, 그럼요. 이길 수도 있어요. 아니 물론 앞선 경기 LA 글래디에이터즈가 가장 본인들의 승률이 좋았던 호위전장 63%가 넘었었는데 이거 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요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시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대로 진행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그랬다였는데 워싱턴 저스티스가 진짜 딜러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날개를 달아주면 훨씬 더 좀 힘이 날 것 같고 반대로 지금 LA 글래디에이터즈 같은 경우에는 아, 경기 들어간다고 하네요. 보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 지금 오지 선수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예전에 오지 선수에 비해서 가장 최근의 경기들에 약간 존재감이 조금 덜한 느낌이 솔직히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윈스턴, 그러니까 라인보다 좀 윈스턴이 나오고 윈스턴 스탯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요즘은 그 윈스턴도 좀 많이 임팩트가 좀 사라지긴 했어요. 네. 자, 오지 선수가 좀 더 LA 글래디에이터즈 입장에서 살아나야 그래야 택라인이 더 단단해질 거고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겐지 사냥 이후로 겐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겐지를 맡고 있는 투가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겐지 좀 많이 했던 선수라 그런지 확실히 좀 게임에서 좀 중심이 되어주고 있다는 임팩트가 좀 들고 캡스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영웅을 소화하고 있는데 에코도 뭐 많이 쓰고 있고 트레스도 쓰는데 뚜바에게 좀 막혀서 좀 잘 안 보이긴 해요. 맞아요. 에, 뚜바 선수가 겐지, 뭐 둠피, 뭐 워낙에 이런 걸로 예, 딱 이미지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아 겐지 성향은 근데 누구보다 큰 것 같아요. 자 뚜바 앞서의 활약처럼 계속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목적으로 눈검을 채우려고 움직입니다. 첫 번째 세트처럼 같은 투방벽인데 색깔을 좀 다르게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 LA 글래디에이터즈죠. 지금 이 또는 LA 전략이 이런 식으로 라인을 기용합니다. 한번 지금 좀 시원하게 긁었는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예. 순간 연계가 뚜바 쪽으로 되면서 이번 LA 글래디에이터즈 쪽에서 포커싱이 좋았죠? 그래서 뒤쪽 돌고 자리를 잡습니다. 어 이거 대지면서 오겠는데요? 에임각 선수의 지금 폭 매트릭스에 사실 녹을 수도 있긴 해요. 그것만 아니라면 대지면서 시원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오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수하자 들어가면 뜨고 야 근데 대지면서 이게 우리 산에 안 좋은 가능성이 커서 주방에 항상 연구해 줘야 돼요. 네. 근데 이거 겐지 예 캠스터 아 스치 틀렸어요. 근데 캠스터도 겐지로 바꿨을 때는 와 야 이것이 캠스터 빌린 용검이라도 검은 네. 검이다. 심지어 두 번 빌렸어요. 네. 자 오지 입장에서 정말 아찔했을 텐데 캡스터가 한 번 잘 막아줬습니다. 네. 사실 오지이가 계단 폰세를 측근하게 한번 던져봐 줬는데 연계가 되지 않으면서 위기였어요. 캡스터. 근데 뚜빠는 진짜 용검이거든요. 저 용검을 견디긴 해야 돼요. 어? 아 아깝다 미안 이러면서 어? 이거는 근데 아크 어디다가 들어가다 그냥 터졌죠 말 그대로. 예. 근데 이거 아, 지금 뚜바 선수가 그나마 좀 기대있게 초강집 뽑기랑 밥 정도인데 오지의 화염강타에 아크를 날려버리고 네, 아크 그냥 터졌어요. 그냥 진짜 산산조각이 났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LA 글래디에이터즈가 또 수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러면 시간 꽤 많이 끌려요. 30초 아 증폭기 깔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뭔가 해야 돼요. 밥을 먹고 뚜바 용감 비꼬주 왜요? 비꼬주 이거는 뭐 거의 날짜마자 부죠. 오 비꼬주 없으면 이거 확률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 버블이 너무 맞추세요. 그리고 용감해서 나머지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블레디가 마지막에 변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비꼬주 너무 앞에 있었고 몰렸고 챙겨내기 사제가 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빅구스가 저기 있으면서 아 망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저 용검 한 번만 막았으면 좀 해볼만 했을 텐데 진영이 좀 너무 안 좋았고 결국 시간을 좀 끄나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증폭기 깔고 워싱턴 저스티스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성공됐고 위도
이거 앞서서 통했죠. 잘 통했죠. 예. 글래디는 이거 어쨌든 상대 궁을 빼고 진 거라서 한번 복지를 쓰는 거라는 증명품계. 한번 멈추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딜이 캡처 왔어요. 불사를 올렸는데 캡스터가 받지 못했고. 자 이거 복지를 쓰라고 사실 공격했는데 증명품계 스페이스 턴. 정말 걸렸어요? 예! 아~~ 불사 올리긴 했는데 공중에서 터졌고요. 그렇죠. 그치? 이거 한 번씩 죽어봤는데요? 근데 2안타를 막는 거는 글래드에게 정말 크거든요. 2안타 지면 위도 프리딜에 높은 층에서 개띠가 바꾸다가 이거 쓰는 거라 좀 큰 의미가 있는 한타였고 글래드 좀 궁을 많이 쓰긴 했지만 어쨌든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얼만큼 주느냐인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한타를 들 때 지더라도 어느 만큼의 자리를 허용하느냐인데 워싱턴 저스티스에게 좋은 자리를 주지 않는 게 급했다. 그게 중요했다. 그래도 용건이 있어서 억지로 2층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진짜 지금 너무 좀 적극적인 거예요. 에이미랑 또 대기. 아, 겐지 용감을 바로. 근데 이거 그다음에 하지만 목숨이 두 개. 아우 스티치리 진짜 필. 오, 야 갔어요 결국. 탕탕탕 샤즈가 예 정리해 버렸고. 어제 겐지 복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네. 보통 용검을 집어넣을 때쯤 다 잡으면 좋지만 약간 한 번 썰고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딱 저 타이밍에 복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광선 뒷병으로 연계가 되는 아 저런 효과가 있네요. 칼에서 광선이 나오는 그쵸? 것 같은 아, 네. 딱 또 하필 용검을 한번 만들고 광선 중에 걸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선성이 되는 거죠 아까 네. 느낌이 공중에서 어우 잠깐 견뎠고 맞아요. 거기에 지금 똥매트리스 깔렸고 이것저것 궁이 많아서 워싱턴은 또 연계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 조금 더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빠지는데 좀 급급할 수밖에 없는 글래디. 어 근데? 자 빠지는 동안에 뒤로도 테스트가 잡았어요. 아 이거는 변수죠. 이거는 야 이거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용검이 있긴 한데 예. 하지만 버리고 좀 버리고 이건 좀 근데 이해는 가요. 지금 안 그러니까 써서 이기면 너무 유리해지기 때문에 스피드 잡아야겠다 이건 내가 무조건 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위치 자체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상대가 다 몰려있었고 그럼요. 풀기가 하나도 안 빠지잖아요. 박밀도 있었고 강척도 있었고 물론 시간이 너무 없었고 여러 가지로 이해는 합니다만 뭔가 준비가 돼서 꺼내든 검이 아니라 그쵸. 그냥 상황에 급급한 상황에 급급한 네. 누를 수밖에 없었던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복제검 봐요. 티투가 지금 용검 패키지를 한 번 아 진짜 그러다 갖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않아요, 지금 아 그냥 시그마 복제에서 중력 공개로 끝내려는 생각 거기에 거의 직결까지 올려놔가지고 LA 글래디 터즈 자 그래도 캡스터 그래도 많이 밀고 있어요. 우와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화물을 못해도 한 20m 도자 밀었어요. 많이 왔어요. 어? 어쨌든 화물 미는 게임이다. 잠깐만요 급하게 거쳐보다가 네. 설마 설마? 어? 야, 이게, 이게, 어, 이게 이렇게 굴러요? 자 두마 용감까지 오나요? 오 두마 용감 꺼진데요? 오 오면 이거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있죠? 오 나 스페이스 중독해 자 용감 갔죠? 근데 중력폭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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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긴 했는데 아오 야 중력폭에 강착까지 그쵸 급할 때는 스페이스네요 진짜 뭔가 LA 글래디에이터즈 급할 때는 스페이스가 처리 추가 점수 주지 않습니다. 근데 화물을 너무 해줬어요. 아유. 이게 사실 화물 관리만 됐어도 이 코너까지는 절대 못 왔을 만한 그쵸. 상황이었는데 우어 선수가 화물을 야금야금 밀고 또 글래디가 급하게 또 붙다가 하나둘씩 잡히면서 이 정도면 거의 뭐 2점이죠. 그렇죠. 앞에만 집중하다가 이게 원래 이 화물이 저쪽 뱅크 안쪽 앞쪽에 있었던 화물이에요. 그렇죠. 저기도 사실 멈춰 있었어야 됐는데 그래, 은행 근처에 파킹되어 있던 아, 은행이 예. 간판밖에 없네요. 네. 말했잖아요 헐리우드 예. 세팅장. 아 그렇죠. 예. 세트죠 여기. 예, 그럼요. 영화만을 위해서 지었다 부셨다 하는 곳. 예. 아니 근데 그 화물이 거기에 파킹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굴러가서 꽤 많이 예, 갔네요. 이 워싱턴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2점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울지 정말 결과를 봐야겠죠. 아 스페이스 여기서 강착을 잡은 게
아, 뒤에 체력 빠지면 딱 5점을 적고 위로 왕자 경쟁. 아, 이씨. 아, 네. 야, 벌써 글래디가 이거 무조건 플레이오드 매치는 스페이스 줘야 돼요. 이기면. 중요한 건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LA 글래디에이터즈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게 이게 진짜 스페이스의 그 위기 때에 슈퍼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으면 밀렸죠, 이거. 네.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자, 수비 겐지. 우지는 조합을 두고 박혀가죠? 올라갑니다. 오리사 시그마 두. 야, 버드링의 한조. 아, 한조도 폭풍화살 데미지 증폭, 아, 증폭이 아니라 증가. 아,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겐지의 캐리라서 폭풍사에서는 버딜 선수가 분명히 위에 있지만 캡스터가 해낼 수 있거든요. 아, 아이고. 이렇게. 네, 오늘 캡스터가 이런, 사실 이런 조합에서 트레이스를 맞춰서 정말 잘 돌고 생존력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잘 안 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뚜바를 넘지 못한다. 아, 이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결국 이번에도 제일 먼저 아웃이 되면서 시간을 조금 끌립니다. 야, 포킹 하면서 사실 근데 캡스터는 같은 포킹 라인은 아니거든요. 무슨 빠트려? 2층 쪽에서 스티치 위치 바꿔주고 다시 또 빼끔. 어우, 오히려 화살 받고. 이제 불사 쓰게 만들어 빠졌는데 자원이 그 전에 지목 매트릭스 깔았어요. 이거 한 칸은 그냥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위치를 워싱턴 스티스가 잘 잡고 있고. 자, 주고받습니다. 자, 근데 로로로로! 근데 자, 뒤쪽에 또바가 오긴 했는데 용검이. 예. 근데 쓰기엔 애매해. 예, 조금 애매해. 쓰긴 쓸 것 같긴 한데. 아, 아, 이건 앞서 봐야죠. 뽑다요. 근데 본인에 대한 자신감. 근데 뽑을 수밖에 없는 건 상황을 이해를 하거든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하지만 상황이 좋진 네. 않았어요. 왜냐면 기석도 살아있고 기석도 살아있고 강밀도 살아있고. 아, 갑니다. 아, 이게 근데 원래 이럴 때일수록 더 냉철해 줘야 돼요. 스티치가 잡히는 걸 보는 순간 제가 봤을 때 이거 뽑으면 안 됐어요. 근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근데 왜냐면 본인들이 공격을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쵸. 이게 본인들이 3점이면 사실 뽑았대요. 뽑았다가 막으면 정말 대박인데 못 막았을 때 지금 리스크가 너무 울트라 하이 리스크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참 이대로 내주자니 너무 아깝고. 네. 이랬더니 그 심정은 이해하잖아요. 심정 앞에 용검도 괜찮아서. 그쵸. 내가 견딘데 이거 들고 왔는데 진짜 고개 들어 올렸고. 근데 용도 같지 않고. 자, 불사를 견디긴 했는데 체력이 좀 너무 없어요. 에? 아우, 강창 날아오고 용 날아오고 막 이것저것 날아오고 직결해 뭐 이것저것 또 저렇게 버티긴 했는데 진력 그렇게 짜릿한. 캡스 컬스 일단 잘 안 들어간 것은 보이고. 아, 근데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자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여기 정리가 아우 다 퍼져 있어요. 쉽지 않아요. 나도 위치가 오히려 짠가 살짝. 그래도 스티치가 여기 뒷 라인 엄청난 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또마는 슛을 용감을 채우고 있고요. 오늘 너무 리한데요. 증폭기 깔고 로우는 아직까지. 와, 불사 로우를 위한 불사 깔아줬어요. 아, 용감 됐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진짜 비켜줄 것 같아서. 분이 될 때는 뽑아야 돼요. 안 뽑았다가 그쵸, 한 번 했어요. 살짝 고민이 됐을 거예요. 체력이 좀 없었고 내가 안 뽑아도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인이 아까 A거 쪽에서 괜히 용검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중력 붕괴 쓰는 거 보자마자 그래 이 정도 교환이지라는 생각에 바로 뽑아줘요. 이게 그러니까 선수들의 순간의 선택이 진짜 경기를 좌우한다고. 뚜바도 고민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오히려 한 명을 잘라서 궁을 아끼려고 했다가 밀리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썼어야죠 뭐 이런 얘기 듣는 거고. 또 스티치 가면 딜러 둘이 갔어요. 잠깐만요. 이거 너무 커요. 가요 화물가. 야, 이거 합류 될 때까지 빨리 나머지가 버텨줘야 된다. 진공 매트릭스 깔아서. 자, 화물도 가. 근데 문제는 자리도 갔어요. 아,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자, 멘탈도 가면 안 됩니다. 구석으로 몰렸고. 아, 야, 딜러 오기 전에 이거
경기도 가겠는데요. 경기도 갔어요. 아, 아니 이게 뜬금없이 딜러 둘이 잡히면서 그러면 우리는 딜은 누가 넣나? 아 이게 차라리 좀 시간차로 잡혔으면은 합류할 시간이라도 벌었을 텐데 정말 거의 동시에 가면서 아 이거는 정말 잘 막았다가 너무 허무하게 끝났네. 그러게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잘하다가 진짜 마지막까지도 긴장을 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그러지 못하면서 결국 LA 글래디에이터즈가 세트를 잡아냅니다. 확실히 이번 그 점령 호위 전장에서의 워싱턴 저스티스 내지는 또 그 이후에 뭐 또 호위 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뭔가 워싱턴 저스티스가 보여줘야 되는 뭔가 힘이 조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집중력을 좀 끝까지 발휘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다섯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참 묘한 팀이에요. 워싱턴 저스티스.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가 꺼뜨렸다가 지폈다가 밀당이 정말 등가요. 대가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네요. 마지막에도 정말 만약에 딜러 둘이 살아남아 있었으면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몰랐잖아요. 거의 잘 맞고 있었고 이대로 가면은 좀 흐름을 타겠다 싶었는데 딱 그 순간에 캡스터가 스티치를 잡고 갑자기 버드링 선수가 뚜바 선수를 잡으면서 확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스코어 하나 더 LA 글래디에이터즈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LA 글래디에이터즈 이기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부산 전장으로 떠나볼 텐데 이걸 워싱턴 저스티스가 만약에 잡아서 스코어를 2-2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6세트 누가 좋아. 너무 좋아요. 행복하죠. 예. 덕분에 장지수는 오늘까지 내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요? 네, 네. 아, 과제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기말고사 대체 과제인데. 아, 그러면 또 하나의 권총이 생기나요? 아니요, 뒷담화 될 수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요? 네. 예, 다행이네요. 다행히 끝은 있잖아요. 아. 저희는 아무리 길어봤자 이제 6세트이기 때문에. 아, 쟁탈전 정말 사랑스럽고요. 사실, 근데 조금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서. 네, 저희도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서 두 경기만 중계한다 이러면 보통 먹을 걸 제가 안 싸오거나 그렇죠. 뭐 안 먹거나 아니면 좀 일찍 갈 거 생각하고 과제를 미루거나 그러니까요. 하다가 당하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세트 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야 부산에 갈매기 떠다니고 예 바다는 시원하고 아 이제 해수욕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름이죠 이제. 아유, 야 여름이다 이런데 중요한 건 워싱턴 저스티스 입장에서는 이번을 이겨야 뭐 여름이고 나발이고 하지 그렇죠. 이거 지면 연패가 5연패까지 이어져요. 지금 3승 12패예요. 네. 오늘 경기 지면 3승 13패란 얘기인데 그럼 사실 남은 경기도 많이 없고 그쵸. 남은 경기를 전승한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상 플레이오프랑 좀 많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LA 글래디에이터즈도 근본 그럼 편하냐? 이 팀도 현재 5승 6패 오늘 지면 5승 7패가 되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그만큼 두 팀 다 집중해서 경기해야 됩니다. 오리사 시그마 아 역시 워싱턴은 오늘 아예 그냥 겐지로 예, 작정을 했습니다. 한조의 씨 이것도 버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조 많이 나오는 것도 근데 실패 잘 줘서 실패는 아니었고요. 네.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살려줬더니 그렇죠? 케어해줬더니 바로 무답을 또 해주고 딜러가 한 건씩 이거 그냥 그대로 초사탄을 내주겠는데요. 아 근데 이게 어쨌든 더블 스나이퍼 수리한 조합상대로 초사탄을 지게 되면 너무 불리해져요. 그럼요. 특히나 안쪽에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충분히 포킹 할 수 있는 상황에서 LA 글래디에이터즈가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린다. 아 워싱턴 갈 길이 험난해졌어요.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뚜바가 뭔가 해결사 역할로 그렇죠. 네, 해줘야죠. 근데 용검이 빠른 것도 아니라서 이번 턴까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궁극기로 뭔가 해결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는 이번 턴이 힘들면 다음 턴에 직결이랑 요법이랑 겹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산 넘어선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뭐 하나 앞서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건 개인 킬로 나와줘야 되는데 스티치로 경사가 있고 불사 올리면서 자 체력 회복 LA 글래디에이터즈 차주의 주폭 매치에서 남아있었고 불사 올려서 버티긴 했는데 아 꼼짝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네,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격 붕괴가 왔어요. 불사 빠진 거 알고 있고요. 네. 아무튼 볼 수 있고 이거? 유용 오 짜고
한방자 빠른 중력붕괴 느껴요. 오제가 걸리면서 갔고 버드링도 밥을 부르지 못한 채로 갔고 이러면 워싱턴에게는 야 정말 네. 진짜 위험한 순간. 이거 만약에 2한타 졌으면은 그럼 99대 0 갈 수 있어요.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줬기 때문에 게다가 본인들의 궁을 다시 한번 순환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괜찮은데요. 자, 이 시점에서 2박까지 해준다면 3대 궁을 뽑았는데 본인들이 공검을 입힌다면 이거 역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집결을 옮겨내면서 중력붕괴 스페이스. 근데 다 풀렸죠. 자, 여기까지 모든 궁을 쏟아부었는데 네. 그 모든 궁이 불스장 치어나에 막 휘나요? 밥도 불렀대요, 버드링. 아~ 하지만 두바! 볼까요? 두바!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 둘! 아, 근데 밥이 그쵸, 밥이 없죠. 야 밥맛이 아우 LA 글래디에이터즈 아주 좋았습니다. 밥을 정말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진도수 없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런 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멘탈이 없는 게 햄스터도 문제로 바꿨죠. 아 불사 특히 불사까지 빠졌는데 살아줘요. 살았고 지금 토끼를 깔아놓고 사실 뚜바도 지금 상당히 위험했죠. 근데 겨우 견뎠고 중요한 건 거점은 이미 LA 글래디에이터즈 꺼라서 이대로 쭉쭉 올라간다는 거. 자, 여기서 불사 빠지면 에임가 이어지는 내 중격공기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안 쓰고 오히려 샤지컷만 뺐어요. 네. 제일 다시 한번 짱가 에임각도 같이 창문을 깔아줬었고 이거 충분히 응원만 하거든요. 거점 터치 해주면 짠우의 중격공기 근데 생각보다 좀 안 쳐요.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스페이스가 먼저 걸었죠. 네, 거점 넘어가세요? 네! 어, 거점을 못 받았어요? 본인 다이너마이트 튕겨내기에 간 것 같은데 짜누 중력붕괴! 근데 불사로! 아우! 하지만 짜누는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러면 점점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네! 잠깐 내줬을 뿐이야! LA 글래디에이터즈 입장에서는 그냥 맛만 보라고 준 거야! 결국 승리는 우리가 가져간다! 살짝 비벼봅니다만 이미 자리를 버드링 잡고 있고 자 밥만 남겨놓으면 되죠 어차피. 그럼요. 에이 밥심으로 밥 하나면은 뭐 끝나죠. 밥심으로 어 용가 캠스터 그렇죠. 잘 안 보일 때 이들이 휘적휘적하면 어딘가 걸려요. 끝납니다. LA 글래디에이터즈가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휘적휘적이라냐 나름 정성을 쏟았어요. 아, 원래 사실 겐질 시절 보면은 진짜 겐질을 좀 많이 한 선수들은 질풍참 이후에 시선 처리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치, 마치 왜? 상대 움직임 다 예상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겐질을 좀 자주 안 해본 선수들은 질풍참 이후에 적골 놓쳐서 그러면 지금의 캐브스터는 휘적임이었다. 네, 방금은 좀 휘적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라면 본인이 하고도 약간 좀 아 좀 아쉬운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거는 근데 뭐 겐지 전문 해설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네. 네. 아, 근데 이거는 아. 확실한 게 딱 저러면은 아 오늘 좀 컨디션 안 좋네 이런 생각 딱 들어요. 아 괜히 들지 말걸 그랬나? 질풍참 이후에 정말 그 거리 조절과 화면 전환 이게 거의 용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나 불하지 않고 나는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게요. 왜냐 오늘 급작이 정보 좋거든요. 꺼내 들었습니다. 이러면 조합이 같죠. 미러전이에요. 이러면 뚜바와 캐브스터의 맞대결. 어우 순간 로이 분을 맞았다가 케어가 됐고요. 잘못했는데 끝까지 슈퍼트를 다 아꼈습니다. 일단 로 오지가 잡히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당연하죠. 네, 핵심이에요 핵심. 오 버드링 오, 오. 요 여기 딱 자리 잡았네요. 네. 아까 그 헐리우드의 그 이도 한 방이 약간 좀 뭔가 막힌 혀를 누르는 그런 샷이었는지. 아 침 진짜 침 제대로 맞았어요. 결국 정리되죠. 예 납니다. 로어도 버티지 못했고 짜도 뒤따라가고 뚜바도 같이 가고 연쇄작용. 자 거점 밟아야죠. 이제는 밟아야 할 때. 되게 한타 승리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야 오. 밟아요. 야 거점 안 밟냐 니네. 예 이럴 수 있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궁 자체도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문제는 지금 가장 많이 차이나 저 집결. 집결이 입고 없고 차이 충분히 나거든요. 특히 이 공간 빨라. 오 스테이스. 야 이거 전혀 공개
차리기 직전에 투바가 캡처 같이 멜사티아 근데 터지면 용광 터졌어요. 용광 딜러들이 해결하고 이거는 근데 정말 불사르 샤즈가 엄청나게 잘 버텨주게 만들었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캐브스타 그냥 갈 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딱 스페이스가 잡히자마자 당황하지 않고 비쿠즈가 바로 직격하면서 예. 그냥 가자 이 판단도 예. 굉장히 좋았고 왜냐하면 머브글의 순간 다 돌았거든요. 그럼요. 킬러들의 순간 판단. 아, LA 글래디에이터즈의 토템들이 일단 잘 이기는 시켜줬고요. 스틱즈의 밥. 자, 밥 푸닝했는데 투바가 제일 중요한 투바가. 근데 밥을 터지면요 먹어야 되는데 밥을 푸고 오히려 워싱턴 저스티스 상을 엎었죠. 네. 그나마 좀 행복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용검을 쓰진 않았어요. 네, 네. 이번에 그래, 가면 돼요. 나머지 궁들을 잘 그냥 갖고 있다. 에, 희망편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 이 용검이 실패한다? 그러면 오늘 워싱턴의 그 도전도 끝입니다. 다시 한번 연패를 겪게 되고요. 같이 들어갈 때 아니 근데 더 이상 뒤는 없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뽑아야 돼요. 큐 갑니다. 좋아요. 에어샷 사장치가 너무 졸지하게 왔어요. 공기만 아팠어요. 근데 거절 가져왔어요? 용검은 본다. 야 키즈 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캡스터의 용검이 온다는 거. 스페이스 잡았고 강청 들어갑니다. 힘이 많아서 스페이스 잡히고 신경도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캠스터의 용검이 왔고 밥도 부를 수 있어서 참 아, 이건 신경 써야죠. 탱 둘이 없다? 이건 퇴근해야죠. 아 그래요. 다음 기다려야 됩니다. 워싱턴의 뚜바 비록 내가 공기만 썰었어도 야 이거 있잖아요. 약간 장풍 같은 느낌으로 보이지 않네. 그럼요. 원래 진정한 무공의 고수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 피를 묻혀야만 되는 게 아니다. 그쵸. 그래서 적군들을 영원치 퍼지처럼 어쨌든 거점에서 떨궈냈으니까 본인 역할을 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캡스터에게 다시 한번 모든 옵저버의 시선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럼요.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요. 자 갑니다. 직결 서포팅도 있어요. 네. 인사는 그만이 될 것 같고요. 아 떠나요. 아 방금 빠졌어요. 잠깐. 근데 오지 버텨줘. 아 근데 네. 이거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오늘 브리스틱들의 방밀이 좀 많이 빗나가면서 용검을 막지 못합니다. 네, 용검 거들고 버드링이 밥도 얹어줬기 때문에 예, 바로 또 뺏어옵니다. 야 이게 워싱턴이 어떻게든 뭔가 좀 반격에 나서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고 자 이러면 다시 또 뚜바 밟아야 되는데요. 네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왔어요. 뚜바 자, 용검 있어서 봐야 돼요. 그쵸. 뚜바가 직결. 밟느라 밟느라 진풍창을 써서 맞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용검을 묻었나요. 그래도 스티치 펄스 북 속에 잡던 저 용검 올 때까지 팀원들이 그리고 짜드가 중력풍계 있으니까 그쵸. 올리고 그 다음에 스태치가 하나 더! 자, 누가 언제까지 버티시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스태치가 잘하면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나서요. 근데 캐릭터 너무 세려. 캐릭터 잡아서 용광 쓴 캐릭터 잡았어요. 그쵸. 뚜바가 야, 결국 아껴. 이거 일부러 아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결국 가져오겠는데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근데 스태치가 다 했어요. 뚜바가 거점과 함께 희생했는데 스태치가 뚜바 희생을 살려줬어요. 네. 스티치가 순식간에 키를 하나씩 둘씩 셋씩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뚜바가 합류할 수 있는 시간도 못 벌었어요. 그냥 끝날 뻔도 했는데 그리고 자. 캐브스터가 용검을 켰는데 잡힌 거 그렇죠. 그러니까 딱 쓰자마자 스티치한테 잡혔던 거. 자, 에임과 마지막 갔다니까 그냥 바로 안아 들고 와서 변수 창출. 네. 자, 하나 만들어주겠다. 저도 터치할 수 있나요? 이거 물러 계속해서 근데 체력이 없어. 많이 뛰었네요. 지금 짜도도 체력이 없어서 네. 근데 하나씩 교환 증폭기 깔려 있으니까 이게 더 힘이 돼요. 스치 하나 더 하면 이것도 충분히. 근데 이제는 밥 근데 캐릭터도 같이 있어요. 디바가 없는데 밥이 온다? 자기나지만 밥심으로 네. 가는군요. 아 스치가 완전히 고군분투 해봤지만 네. 밥에 그리고 캡스터의 7연승을 날리면서 끝납니다. LA 글래디에이터즈가 결국 다섯 번째 세트를 잡아내면서 1승을 추가합니다. 네.
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티 선수 입장에서 마지막에 정말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마지막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플레이가 나왔는데 이어진 한타에서 로우 선수가 좀 무리해서 잡으려다 먼저 잡히고 그리고 버딩 선수와 캡 선수가 좀 활약해주면서 오히려 좀 본인들이 밀렸고요. 분명히 가능성은 있었어요. 진짜로 스티츠 선수가 충분히 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뚜바가 얹고 하면서 뭔가의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야 이게 결국 마침표가 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오늘 워싱턴 저스티스가 비록 패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가다듬고 있는 중이구나 이런 그렇죠. 가능성들은 보여줬다고 봅니다. 일단 지난 경기 때 전혀 안 됐던 위도우 오늘 네. 위도우도 좀 잘 풀렸고 그리고 겐트 특히 겐지 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투퍼 선수가 좀 이제 지난 경기 때까지는 뭔가 본인의 주력 영웅을 좀 못 잡았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맞아요. 겐지가 상향되고 나서 겐지 위주로 가게 되면서 조금 그래도 워싱턴 저스티스의 공격 카드가 좀 생긴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긍정적인 건 에임갓이 있잖아요. 팀 내에. 그런 아나가 또 버텨주면 네. 겐지 입장에서는 훨씬 더 든든하게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워싱턴 저스티스는 어쨌든 승리를 향한 뭔가 한 끗 이런 것들은 좀 더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 저스티스가 3패가 됐어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가장 마지막 경기 워싱턴과 보스턴전이 확정됐네요. 12위 결정전이죠. 네. 야, 이게 12위 결정전일지 13위 결정전일지. 근데 오늘 보여준 거 보면 보스턴도 확실히 제리 선수의 그 날카로움 분명히 아직 살아있고 워싱턴이 지난 경기에 비해서 겐지 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은 네. 느낌이라 이렇게 되면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좌절할 것 같아요. 네. 내일은 제가 뭐 먹을 거 싸울게요. 그런가 하면 LA 글래디에이터즈는 계속해서 승패를 좀 반복하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지난번에 휴스턴전에서 패배 하고 본인들도 내내 좀 아쉬움이 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쉽진 않았습니다만 승리를 챙겨갑니다. LA 글래디에이터즈가 이렇게 되면 2승 1패가 됐네요. 네. 좀 중위권까지 들어 접어들긴 했는데 워낙에 지금 쟁쟁한 팀들이 많아서 LA 글래디에이터즈 사실 좀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A 글래디에이터즈가 현재 엄청난 강팀이야. 이렇게는 평가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약간 좀 퐁당퐁당하고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전술을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맞아요. 실수도 좀 많았고요. 근데 그런 실수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많이 보완을 해야지 적어도 작년 시즌보다는 성적이 좋아질 텐데 오히려 지금은 작년 시즌보다도 폼이 조금 더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아쉽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리빌딩을 했는데 저럼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플레이오브 더 매치 과연 당연히 스페이스 줘야죠. 스페이스죠. 이거. 예. 예, 스페이스입니다. 이거는 굳이, 예, 고민할 만한 선수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캡스터 정도였는데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사실 볼스카야 무승부와 헐리우드 승리를 가져온 거는 스페이스석이 너무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질 수도 있었다 그렇죠. 하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선수의 킬들 이런 것들 네. 나오고 있어요. 중력 분기도 잘 썼고 일단 강착이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지금 보면 강착 스턴과 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 상대가 겐지를 좀 주력으로 쓸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비꼬즈의 박밀과 이제 스페이스 선수의 강착 정도인데 박밀은 좀 잘 안 들어갔는데 오늘 강착은 정말 잘 들어갔다 네, 라고 봐야죠. 사실 시그마가 중력 붕괴를 쓰면 그 이후에 데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중력 붕괴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는 본인이 강착으로 이것저것 처리도 같이 했다.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근데 디바로도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이게 시그마도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 디바도 잘하고 시그마도 그쵸. 잘하는 서브탱커.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네. 선수죠. 아유, 저기 보이네요. 영승 듀오. 결국 그래서 네. 현재까지의 순위에서 원래 보스턴이 13위였거든요. 아, 워싱턴이 그 자리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저희는 내일 1, 2위전과 12위, 13위전. 아, 극과 극을 중계하는. 아, 이렇게 사실 짜여지기도 쉽지 않은데.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 극과 극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중계를 보시면서 야, 이 공기와 그렇죠. 이 공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경기하면 엄청 치열해요. 아, 그렇죠. 사실 1위와 13위가 아니라 1, 2위와 12위, 13위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정말
꿀잼이죠. 꿀잼. 만약에 1위하고 13위, 2위하고 12위 경기, 그럼 저희가 여러분 일어나서 보세요.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렇죠. 네, 이거 봐야 돼요. 봐야죠. 이걸 이렇게 치열한 경기는 내일 진짜 엄청나게 치열할 거라니까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4경기 함께 했고요. 내일 오늘 저녁이죠. 오늘 네, 저녁부터 예. 아시아 경기, 그다음에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기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장지수 해설하고는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